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. 우리 28살 개유생들. 이 개유생들은 삼재가 들어왔지만 그냥 보통이에요. 진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해운년이기 때문에. 근데 부탁을 하자면 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. 그러면 자기가 낭패를 본다. 그러니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, 특히 봄, 가을을 조심하자. 그때는 안 좋은 기운이 좀 더 높아요. 그래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운이 있다. 그러니까 조심하자.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40살, 40살의 신유생님들. 운이 절반으로 조금 꺾였어. 그래서 그냥 보통이라는 뜻이에요. 근데 작년에는 좀 좋은 운이었다면 올해는 이분들한테는 운이 꺾여서 보통으로 나오지만, 기세가 조금 쇠약했다고 주춤하지 마세요.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고, 그렇다고 또 너무 들이대가지고 그게 또 망신살이 뻗칠 수가 있어. 그거를 좀 조심을 하고, 올해는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해운년으로 조금씩 기회를 다음 기회로 하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나오고. 소소한 일들을 많이 잡으세요. 큰 걸 잡지 마시고 소소하게 소소하게 가면 작은 곳에서도 행복이 온대잖아. 그러니까 우리 소소한 일로 가고. 여기는 달이 좋은 달이 많어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2월, 3월, 뭐 7월, 8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때그때 찾아서 하시면 나쁘지 않겠다. 그리고 근데 조금 하나는 건강을 좀 치고 들어오는 게 있다 그래. 다른 건 다 좋은데 건강에서 조금, 그리고 왠지 간 기능 쪽이 많이 약하게 나와 이쪽은. 그러니까 간 기능을 조금 많이 검사를 많이 하시고 건강을 좀 1순위로 한번 치고 나가면 어떨까, 이렇게 나옵니다. 52살의 기우생들.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에요. 그러니까 성급하게 굴지 말아라. 올해는 보통이기는 하지만 내년은 더 좋아. 올해보다. 그래서 지금 계단이 10개면 지금 내가 한 3단계 올라가 있는데 4개, 5, 6개까지 올라갈 수 있다.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내 몸 안에 저장을 해두는 거야. 모든 거를. 그래서 내년에 빵 하고 터뜨리자.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해도 좋아. 근데 올해는 투자는 아니고 그냥 지키고 유지하는 걸로만 만족을 해라. 그래서 모든 걸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해운년 가져라. 자, 다음은 64살 정유생. 이분들은 별표시 들어가야 됩니다.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? 별표시는 안 좋습니다. 이분들은 사업이나 영업 이런 거를 확장했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. 아주 큰 손실이 있고요. 그 손재수가 있어서 이분들은 이 올해, 그러니까 별표시를 꼭 해야 되고요. 거기에다 또 안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관제 구설도 있어요. 그리고 부부간의 이별수도 있고. 그래서 조금 좀 말이 험하다면 이제 가정 파탄 이런 거. 그러니까는 사람 조심도 좀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돼서 조금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. 그래서 조심, 조심, 또 조심. 그리고 이렇게 내 눈에는 살얼음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. 그래서 64살 정유생님들은 좀 마음이 좀 내가 좀 그래 짠해져. 그러니 정월달 해 바뀌면서 좀 액매기 같은 거를 좀 하면 좋겠다. 그걸 권고해주고 싶어요. 오세요, 저한테. 제가 잘해드릴게. 여기 닭띠는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해주면 세모. 세모. 좋지 뭐. 나쁘지도 않고. 아주 좋지도 않고. 이 3대 때 이렇게만 가도 감사한 거잖아. 이거보다. 그죠? 닭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, 3대 물러가라! 화이팅!